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저는 진원생명과학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모더나가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백신에 대해 생산을 하겠다. 혹은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DS1N까지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이제 mRNA 쪽에서는 좀 섹터별로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NDR 이제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진원생명과학이 mRNA 공장을 가지고 있구나 증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하이엔드급 DNA 공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최근에 증설을 통해서 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백신 공장이 설립이 되고요. 그 안에 mRNA 백신을 70%, 그다음에 이제 원액의 30%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라인이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양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더나와 계약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건 나오지 않,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RNA라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 mRNA 관련주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날 매수 가능하다고 언급드린 오픈베이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주고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급등이 나온 후 음봉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 나아가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근접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급등력이 나오고 오늘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틀 연속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인맥주로 또 고향 또 이 동문주로 또 계속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번에 급등력 한 방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한 6,6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혹여라도 6,600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8,000원 근접해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봐라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6,600원 제시해드린 가격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mRNA 관련주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윗꼬리는 좀 달렸지만 10%대 탄력 유지하면서 33,20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가 14%대 오늘 이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21,800원으로 마감 앞두고 있고요. 진단키트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대 강한 탄력 보이면서 74,500원, 액세스바이오가 10%대, 바이오스마트가 7%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강한 대형주들의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역시 가장 가벼운 셀트리온 제약이 역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 상승하면서 166,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2,800원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OLED 쪽도 좋았죠. 야스가 장 마감 앞두고 11%대 탄력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AP 시스템은 9%대 상승하면서 33,500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5%가량 오르면서 54,800원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한송 네오텍 7%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